오, 나한테 이거 핫한 걸로 알고 나도 여자네? 여자야? 남자야? 막 이런 느낌 있잖아, 나 나도. 이성균 잘해 잘해. 야, 오늘 첫 번째 줍니다. 가자, 얘들아. 여자다, 여자. 자, 3, 2, 1! 짜잔. 아, 35살 치고 이거 굉장히 근데 약간 동안인데? 근데 일단 사진 자체가 별로 잘못 찍었어. 왜못 찍었냐? 찍었는데? 빛바람이 심해, 이게. 보면 뿌연 게 많지, 이게 빛 때문에. 사고라고 하거든, 사진 보자. 셀고. 35살 누나인데, 근데 얼굴은 되게 귀엽고, 이뻐. 이 정도면 이쁜 거지, 일단은. 좀더 보자. 마스크 내려가지고 일단 좋아. 자, 두 번째 사진 가겠습니다. 오, 나한테 이거 핫한 걸로 알고, 나도. 이뻐, 이뻐. 약간 집도 뭔가 좋아 보이고, 이 시계. 와, 이거 좀 좋은 거 차네. 와, 두껍고. 오! 이쁜데? 얘들아, 이 사람이 35살이래. 믿겨져? 상큼하지? 이거 전화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보세요? 싸비 누나. 안녕. 싸비 누나, 너무 반가워. 반가워. 네, 그러면은 핑가일 그거 약들 해줄게. 아, 진짜 고마워. 내가 진짜 3,000개 줄줄 몰랐고. 3,000개? 아, 너무 고맙다. 3,000개 아니,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얘. 아니야. 누나, 응? 정말 35살 치고 정말 반대로 흐른 것처럼 되게 어플빨. 어플빨이어도 보이는 사람이 있어. 아, 그래도 약간 노안이네. 한 20대 후반? 수술을 잘해서 그래. 어디에 수술했어? 눈두번코 하나. 아, 진짜 잘했다, 진짜로. 10년 전에 돌아갔으면 진짜로 막 이제 얼짱 출신 막 이런 거 있잖아. 몸매도 좋을 것 같아, 약간 딱 보면. 진짜로? 아, 목소리조차가 기름 낀 목소리 없잖아. 막 돼지 막 여보세요 막 이런 거 없잖아. 뭐그 알지, 두꺼운 목소리. 일자일. 그러니까 일자여도 그게 어디야. 다들 호리병이다, 호리병. 뱃살이랑 다 해가지고 호리병 앉으면. 호리병 아닌 게 어디야. 맞잖아. 웃는 게좀 깨네. 웃는 게 무슨 괴물 무슨 저기 하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장기 같은 거 있으면 보여줘. 개똥 잘 치우기. 아니,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줘. 술잘 마시고 사랑한다, 누나. 이런 거? 고마워. 방금 들어갈게. 어이아이. 28살 남자 얼평하겠습니다. 자, 3, 2, 1. 이거 얼평이야. 이거는 무슨 음식평이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각 새벽 4시 15분에 지 얼굴은 안 보여주고 음식을 보여줘! 실수했네, 이 새끼. 아니,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 얘네 뚜껑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얼평은 눈과 코와 입과 주둥이, 턱, 그리고 하관까지, 마무리까지 다잘 보여야 돼. 근데 옆태가 보여. 킹 받지? 너이 새끼야, 일로 와, 일로 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정말 센척 진짜로. 야, 머리 정돈이나 하고 찍어라. 이렇게 하면 네가 뭐 잘생겨 보이는 줄 알았지? 뭐 자고 일어났나, 후드를 써가지고 정전기가 올랐나, 자고 일어나가지고 정전기가 올랐나. 요 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뭐야, 곱슬도 아니고 이렇게 다 엉켜가지고. 잘생긴 건 맞는데 나는 지금 사진 전체적으로 보고 있잖아. 너도 셀고야, 셀고. 그리고 뒷배경 봐봐. 뒷배경이 존나 족같아. 뒷배경이 이게 뭐야. 좋은 데서 좀 찍어야지. 아무 데서나 막 찍은 느낌. 그냥 어? 이렇게 해서 봐봐, 그냥 막 찍어가지고 빨간 불빛이 들어오던 파란 불빛이 들어오던 무슨 상관이 없어. 그냥 자기 위 잘생겨 보인다 찍어야지. 이거는 사진을 존나 못 찍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전화 받아봐. 여보세요. 26살. 네. 일단 소개 먼저 해봐. 아, 네. 저 대치동에서 자취하는 26살 남자입니다. 대치동에 살면서 왜 꼬라지가 왜 이렇게 이래? 야, 아, 이거 강남이잖아. 잘 사는 동네야, 못 사는 동네야? 네가 딱 얘기해. 국내는 잘 사는데 뭐 저는 너는 그런 건 뭐냐고? 아니고. 너는 왜 옷이 다 쭈글쭈글하고? 이거 제가 한 10년 전 정도쯤에 한창 막 클럽 다니고 이럴 때 클럽 클럽 다니면 클럽 다니는 사람도 다 옷은 다 깔끔하게 잘 입어. 그냥 어떻게든 지 이제 얼굴 맛에 그냥 가는 거야, 너는. 맞잖아. 형 지금 너무 발굴당해가지고 뼈가 없어지고 것 아, 맞잖아. 네 지금 그럼 여자친구 있어? 네 클럽 다니는 여자 뭐몇만 원? 없잖아. 그래서 그런지 아는 여사친도 없고 클럽도 안 다닌 지좀 오래됐고.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비읍시오. 대치동에 살면 옷부터 똑바로 입어. 돈부터 많은데 좀 사이도 좀. 이제 한창 클럽 다닐 때도 그때 알던 여자 뭐 동생들이나 누나들 옷한 번만 더 그거 입고 오면은 아는 척안 해준다고 막 그러니까 그랬었거든요. 넌네 왔구만 생각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씨발. 무슨 형님, 저 그러면은 진짜 딱 됐어. 형님 말씀하신 까지 이렇게 좀잘 나온 거 하나 있는데 이것도 보내봐도 돼요? 그러면 10초 안에 보낼 수 있어? 제일 잘 나온 게 아니고 빛 존나 네. 바래가지고 얼굴이 파래 안 파래. 장난하냐? 야, 이 새끼야. 이 새끼는 존나 얼굴하고 머리 이제 아, 인정합니다. 이런 사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네가 얘기해. 병신새끼라고 하죠, 이거를.
고마워 사랑한다. 네 사람댕이. 3, 2, 1. 26살 머리가 짧아서 웃은 남자 납셨네. 남자 약간 좀 이제 젠틀맨 느낌 나면서 뭔가 좀 남자 같아. 근데 나 깜짝 놀랐어 솔직히. 오 여자네? 여자야 남자야? 막 이런 느낌 있잖아. 혼란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듣긴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자더라고. 그러니까 남자 빌라는 여자. 나 두 번째 사진 가겠습니다. 3, 2, 1. 아 솔직히 지금 이 사진을 보잖아 어떤 느낌이 나는지 알아? 이 느낌은 약간 이제 트젠 느낌. 경상도 여자야? 나 밥 먹었나? 약간 요정도 경상도 여자라 했는데 지극 나는 지극한 순수 경상도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젠 같아. 마지막 사진입니다. 3, 2, 1. 잘 보면 여자긴 해. 근데 몇 초 남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전화 받아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남잔 줄 알았어. 남자예요 여자예요 하면서 깊게 봤어 솔직히. 태국 어디가 잘하냐? 태국이요?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해 2로 시작해요. 저 1이요. 아 1로 시작한다고? 아니 동생. 네. 주위에서 뭐 남자 닮았다는 소리 안 들었어 한 번도? 아 옛날에 친구가. 옛날에 친구가? 남자 같이 생겼다고 얘기했었어. 그러면 옛날이 아니고 지금의 현재 BJ 오빠가 지금 얘기할게. 남자 같이 생겼네. 그래서 남자한테 자꾸 까이나 봐요. 아니야 넌 괜찮아 충분히. 너 같은 경우 약간 그런 게 좋아. 존나 급할 때 여자 화장실은 보통 좀 걸리잖아. 알지? 남자보다. 네. 네. 남자 화장실 가. 그냥 남자 화장실 들어가서 그냥 변기 열고 들어가. 남자 화장실 변기 있으니까. 솔직히 오,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얘들아? 아 근데 목소리는 진짜 귀여워. 이 정도. 목소리 귀여운 얼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나도 고맙다 별풍. 이 친구 잘생겼어. 이 진짜 나 믿어봐 잘생겼어. 27살이래 3, 2, 1. 일단은 내가 칭찬할 거. 피부. 피부 일단은 봐봐. 확대해도 뿌옇게 안 나와. 존나 잘생겼어. 내가 솔직히 말할게. 너 원래 한 7.5 주려고 했어. 이 정도면 7.5에서 8 이하. 이 사진만으로 일단 8 이하. 7.5? 약간 이 정도 주려고 했는데 하... 진짜 턱스크 진짜. 아 잠깐 이거 턱스크 6.5 억지가 아니고 진짜. 야 네가 봐봐. 이건 손이 어디 갔는데 그럼 이게. 솔직히 6점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잘생겼긴 했어 이 새끼가. 7점에서 전화로 7점을 줄까 말까 생각해볼게. 어 딩구라 현재 너가 6.5. 근데 네네네. 어 내가 말을 했으면 대답을 해 임마. 목소리 뭐야. 야 봉골레 하나 해봐. 아 나 이성균 잘해 잘해. 야 오늘이 첫 번째 주문이다. 미안해. 아 야 그렇다고 말이 없으면은. 아니 계속 들어야지 뭘 한다니까. 아니, 야 너만 경찰이냐? 나도 경찰이야. 그냥 비슷하잖아. 커맹맹한 목소리 같은데. 누워가지고 방금 자다가 졸다가 일어났어. 그냥 못한다고 해. 진짜 인정을 못하네. 아니야 나 평생 그러니까, 진짜 잘해. 그러니까 네가 여자친구한테 맨날 까이는 거야 알아? 여자친구 없는 거야. 맨날 그 인정 그래. 오빠가 잘못했잖아 좀 인정 좀 하라고. 아니야 그거는 내가 오늘 이 일정이 있어서 그랬었어. 나도 그래도 이 일정을 해야 되잖아. 오빠 그냥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꺼져!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사진 존나 잘생겼어. 이거 보고 나 연예인인 줄 알았어. 야, 턱스크 좀 오바잖아 근데. 아니 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 잠깐 내리는 거 아니야.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마실 때는 법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먹어도 돼. 그러니까 그래서 잠깐 내렸다 다시 올리려고 턱스크 했던 거지. 아 그러니까 내 말은 또 새끼 또 존나 말대답. 아 진짜 알았어, 내가 말한 알았어, 게 뭐였어. 내가 말한 지금 그게 뭐였어. 그렇게 그렇게 미안해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알았어 알았어. 아우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 알았어? 영화 찍냐? 목소리 톤 똑바로 안 해! 알겠어. 그래? 알겠어. 존나 웃긴 게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 앞머리가 이렇게 안 내려가. 이렇게 보통 하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 뭐 이 새끼는 안 내려가는 거 자체가 그냥 프레이 난사야. 이 새끼는 존나 딱딱할 것 같아요. 아니 저 때는 스프레이는 안 뿌리고 헤어 컬크림만 뿌려. 어차피 굳는 거잖아. 그니까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떨어지지. 이 새끼 멋에 죽고 멋에 사는 놈이거네. 밖에 나갈 때 자켓 옷만 입지 마라. 감기 걸린다. 알았어 고마워. 고맙다고 고마움에 풍 또 싸.